이디어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9화 추억의 양조장 술 빚는 사람들 기획 이기진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아 여보세요? 어 그래 아 오늘? 아 퇴근 후에 소주 한잔 하자고? 좋지. 야 그러고 보니까 제대하고 한 번도 못 만났네. 야 오늘 만나서 저 소주잔 기울여가면서 회포나 풀어보자고. 야 부장님 오늘은 제가 부원들한테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그 오늘은 김 대리가 한턱 쏘겠다 이 말이지? 예예. 아 그래 그럼 그 장가도 갔겠다. 새 아파트도 사서 입주를 했겠다. 소주 한잔 살만하지? 자자자자 소주 한 잔씩 쭉 들자고. 지난 한 해의 묵은 감정들까지 소주잔에 타서 쭉 마셔버리자고. 자 다들 들어 아줌마 너 여기 술 떨어졌어. 그 소주 다섯 병만 더 갖다 줘요. 깍두기도 좀 주세요. 예전에는 술 한잔 하자는 말을 약주 한잔 하자고 했고 술이 너무 과한 사람에게는 약주를 삼가하라고 했다. 약주가 술의 총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소주가 술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됐다. 친구끼리 위스키나 포도주를 마시러 가면서도 소주 한잔 하러 간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소주 한잔 사겠다며 동료들을 끌고 나온 사람이 생맥주 파티를 주선하기도 한다. 이제 바야흐로 모든 술이 소주로 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내가 말이야, 응? 그놈한테 막걸리 한잔 얻어 먹어봤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형님, 다 잊어버리시오 뭐. 그 친구가요, 그 다른 사람한테 막걸리 한잔 살 줄 모르는 순한 짠돌이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 타고 갈까? 깨질게 좋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모처럼 막걸리 한잔 사겠습니다. 60년대 말 혹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막걸리 한잔 사겠다는 말은 곧 술 대접을 하겠다는 의미였다. 농경사회에서 막걸리는 술이라기보다는 음식에 가까웠다. 그런 막걸리가 언제부터 술의 대명사 자리를 소주에게 넘겨주게 됐을까? 그리고 공업화 이전 사회에서 서민들의 뗄 수 없는 벗이었던 막걸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공급됐을까?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해도 군 단위마다 서너 군데씩 있던 양조장들은 왜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됐으며 청주라고도 불리는 약주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고 또 누가 마셨을까? 도라지 위스키로 상징되는 서양술은 어떤 경로를 거쳐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됐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줄 사람으로 이료 다큐멘터리 취재팀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주식회사 국순당의 배상면 회장이다. 그는 해방 직후 대구의 청주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막걸리 양조장을 경영한 적이 있으며 소주를 빚어 팔기도 했고 6.25 직후에는 양조장사를 하기도 했다. 이제부터 그의 경험과 증언을 토대로 우리나라 음주 문화의 변천 과정을 더듬어 보려고 한다. 아이고, 야, 이마 자석 상매나. 언제 인제 댕겨오셨습니까? 아 그래 네가 업무 어디 갔노? 버뜩 술상 안 차리나? 술 안 받아왔는데 얘. 왜? 네 이게 뭐라노 이게? 네 버뜩 주전자 다 가가 막걸리 안 받아올기가? 에이씨 창피하게 맨날 내한테 술 받아오라 캐. 깔레리 상면아 니 또 주말쯤에 술 받으러 가나?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반의 얘기다. 배상면의 아버지는 철도국 공무원이었음에도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막걸리 몇 잔을 안 마시면 하늘이 두 쪽 나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줌마 막걸리 한 주전자 뒤에 있어. 일제시대뿐 아니라 적어도 6, 70년대 소년기를 보냈던 대부분의 남자들도 양은 주전자를 들고 동네 주막집에 아버지 술심부름을 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막집이 그 많습니다. 아, 요즘하고는 그런 요즘에 그런 데가 없는데 그때는 주막집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그 퇴근하시면은 주전자로
야 그때 돈으로 오전 갑니다. 오전 가면은 이제 한옥 가는 거 아니십니까? 한옥 가는 거 요만한 잔. 거의 두 잔이 저 한 잔이 한옥이거든요. 그래 이제 두 옥 정도 같으면 막걸리로서는 모진에 있긴 해. 반주자 정도가 오전입니다. 오전. 그러면 이제 요만한 잔이 두 잔이 돼. 그거 반드시 그걸 퇴근하시면 그걸 사야 돼. 사드려야 돼요. 그 내가 이제 사러 가는 것이 제일 창피하고 술집에 가 있긴 해. 배상민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대구 등의 도시 지역이야 주막집이 가까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산을 넘고 내를 건너야 막걸리를 받아올 수 있었던 시골 아이들에게는 술 받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아이씨 더워 죽겠는데 맨날 술만 받아오래. 아이고 다리 아이고. 가만 있자. 나도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셔봐. 그래 딱 한 모금만. 독하다. 조금밖에 안 마셨으니까 눈치 못 채겠지? 이거 기분 괜찮은데? 에라 모르겠다. 몇 모금만 더 마셔야지. 어디?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술에 주전자 저 밑으로 쑥 내려가 버렸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던 40대 중반 이후의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음 술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한 모금 두 모금 홀짝거리다 막걸리가 한참이나 줄어버렸을 때 술 주전자를 들고 가 아버지에게 야단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경상도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남자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제가 아버지 그 시부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보면은 저도 이제 아버지 양주장을 그만두고 보훈사 하다가 상주로 이사 갖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래 갖고 막걸리를 받아 오라 그러면은 이제 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오리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그 가게를 걸어가면은 뭐 막걸리 한 대 받아 오다 보면은 그 추운 날씨에 그냥 한 그냥 입으로 대고 그냥 먹지 먹고 이제 오다 보면은 술이 자꾸 줄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이게 들킬까 봐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러니까 심부름 보냈던 어린아들의 벌겋게 상기된 얼굴과 평소와 달리 싱거운 막걸리 맛으로 미루어 아버지라고 술에 맹물을 탄 아들의 소용을 모를 리 없었겠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그 물탄 막걸리를 모르는 척 맛있게 마셔주었던 것이다.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 공급하던 양조장 구경을 해보기로 하자. 어이! 거기 장작지고 온 사람! 예! 저기 가마솥 앞에다 부려놓으라고! 예! 양조장에 들어서면 우선 꼬두밥을 찌는 거대한 시루가 눈에 들어온다. 물론 술밥이라고도 부르던 이 꼬두밥을 찢는 데 필요한 연료는 장작이었다. 꼬두밥이 다 되면 시루에서 밥을 퍼내 대나무 멍석에 펼쳐 널고 누룩가루와 버무려 적당히 말린 다음에 항아리에 담는다. 쌀을 갖다가 꼬두밥을 찌는 시루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아주 뭐 조명에는 이런 시루가 안 되고 큰 데서 이제 뭐 다섯 가마 뭐 열 가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쪄가지고 그래가 이제 느립니다. 꼬두밥도 식혀야 되거든요. 쪘는 거를 식혀가지고 이제 물하고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항아리에 담는다 말입니다. 담는 항아리 수가 또 많고 항아리에 담근 술이 제대로 익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 숙성된 술은 양조장의 일꾼들에 의해 걸러지게 되는데 커다란 통에다 Y자 모양의 나무 막대기를 걸치고 그 위에 채를 얹은 다음 손으로 문질러서 막걸리를 걸렀다. 술 거르는 작업이 대체로 새벽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무장갑이 없던 시절 한겨울에 맨손으로 문질러 술을 거르는 일은 양조장 안에서도 가장 힘든 노역이었다. 아이 뭐 뜨라고 있어? 그 빨리 술통 갖다 담아야지. 예, 주인은 자 술통 안다. 어디 막걸리 잘 익었나 맛 한번 보자. 술맛 좋고.
플라스틱 막걸리통이 보급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고 60년대까지만 해도 나무 판자를 철사로 통여맨 술통에다 막걸리를 담아 배달했는데 양조장의 술 배달원들은 몇 통을 배달하느냐에 따라 양조장에서 지급받을 수당이 달랐기 때문에 거래처를 한 군데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다. 아이고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똑바로 세워놓고 술을 실어야지. 다섯 통이요. 김씨, 이번에는 어디 어디 배달 가는 거야? 아, 저쪽 사거리 주막하고 장터 대포집 그리고 또 일미식당 쪽으로 쭉 돌아올 겁니다. 그 오늘은 사거리 주막집 술값 꼭 받아와야 돼. 아이고, 아, 그 집 할머니 그 막걸리 외상값 질질 끌기로 소문난 집 아니에요. 아, 그래도 꼭 받아와. 어? 아, 최 씨는 배달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래 마을 환갑잔치집 술 배달을 내가 맡아왔죠. 아이고, 그 환갑잔치라면은 그 혹시 아랫마을 조신의 영감 아니요? 조신의 영감 맞는데 왜 그래 김씨? 아이 그 집 둘째 아들하고 그 잔치술 내가 대주기로 두 달 전부터 약초가 돼 있었는데 아, 어디서 남의 몫을 가로채려고 그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석 달 전에 그 집 마나님한테 막걸리 주문 받아놓은 사람이야. 보통의 가정에서 한두 주전자를 사먹는 경우야 동네 주막집을 이용했지만 회갑이나 결혼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 경우에는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직접 가져다 손님을 치렀다. 때문에 이들 대사를 치르는 집을 확보하기 위한 막걸리 배달원들 간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했던 것이다.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예. 막걸리 배달원이 갖춰야 할 제일의 조건은 자전거를 잘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잘 타는 정도가 아니라 자전거를 화물트럭 이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했다. 그 뭐 양주장이 뭐 배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짐 자전거 있잖아요. 그다 보면은 뭐 보통 차 뭐 못 실으면 18통씩 뭐 2차 필요로 옆으로 3통씩 해갖고 6통 뒤에 2통 우로 그냥 이래갖고 한 6통씩 해갖고 보통 한 18통씩 막 24통씩 마시는 사람 그냥 옛날에는 뭐 길이 뭐 넓습니까 요만한 길에다 그냥 그 차 그 고개 사죠 그 사람들 보면은 진짜로 고개 사지. 어린 시절 양조장의 배달원들이 막걸리 배달하는 모양을 보며 자랐다는 이 남자는 배달원들이 자전거로 막걸리통을 24개까지도 실어 나르더라고 했는데 빈 술통이 아니라면 다소 과장 섞인 얘기로 들릴 정도다. 어쨌든 그들은 짐바지 자전거에 막걸리통 10개 정도는 거뜬히 싣고 달려다녔던 것이다. 자, 자, 전부들 한 줄로 서. 줄 안 서면 배급 안 줄 거야. 이른 아침 아이들이 저마다 그릇 하나씩을 들고 양조장 문 앞에 몰려와 웅성거린다. 하루 한 끼를 때우기도 힘겨웠던 보릿고개 시절 양조장에서 술을 걸러내고 남은 술지게미를 한 줌이라도 얻어먹기 위한 행렬이었다. 자, 자 받은 사람은 얼른 가고 그 다음 사람. 야 이놈아 너는 아예 소크리를 가지고 왔구나. 자, 자 미안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하니까 이것밖에는 못 지겠다. 자, 자 다음. 자, 자, 자 마지막이다. 고맙습니다. 다들 받았으면은 어여들 가봐. 예.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네가 있었구나. 아이 술지게미를 박박 긁어서 다 나눠줘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쩐다. 아 이거 참. 배상면 회장은 해방 후 포항에서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할 때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이렇게 들려준다. 특히 이제 보리고개 때인데 말하자면 농사 지는 농촌 아닙니까? 시내가 아니고 아침 떡 때마 줄을 서요. 어? 그 술지김이 이제 묵을놨고 그러다가 오면 떨어져 버리기라 자기 자리까지 못 오고 막 우는 거야 울어. 아이가 울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보면 참말로 못 봐요. 이제 그런 때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참 그 보리고개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건데. 그 무렵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아침부터 허기진 뱃속을 술지게미로 채운 아이들이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구경할 수 있었으니 막걸리 양조장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도맡아 했던 것이다. 아이고 힘들다. 역 봤어. 아유, 그 임자, 그 며칠 전에 담가놓은 술 다 익었을란가? 예.
아침에 술떡을 아랫목에 내려다 놓고 들에 나갔으니까 걸러 마실 때 됐겠지요. 그래요, 그래요. 그 한 바가지 퍼다가 후딱 한 삽을 걸러 와봐. 아, 글쎄, 그 물 쫄끔만 타고 걸쭉하게 걸으라고. 응? 언니, 나도 단술에다 사카린 타서 먹을래. 술 다 익어버렸는데 단술이 어딨어.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농촌 가정에서는 주전자를 들고 바깥으로 막걸리를 받으러 다니는 일은 없었다. 자기 먹을 술은 집안에서 스스로 담가 마셨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담가서 외부에 내다 파는 등 영업 행위를 한다면 모를까. 자기 먹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술을 담가 먹는 행위를 권권력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그렇다면 소위 밀주 단속이라 하여 가정 내에서 술 담그는 행위를 규제하는 관행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멀리 1900년대 초에 러일 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배상면 회장은 말한다. 일본 사람들이 소위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안 했습니까? 전쟁할 때 그 전비를 어디서 구했느냐 하면은 이제 영국에서 차관하고 그때 뭐 영국하고 일본하고 지내시니까 차관에는 그 돈하고 술 세금을 붙이는데 이놈은 술을 갖다가 만들었다가 세금을 붙이세요. 할 수 없으니까 팔아야 원래 세금을 받는 게인데 만드는 데다가 붙이는데 한목에 3배를 올리는 거예요. 3배를. 그리고 양주장 하는 사람들이 기가 탁 맥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제도로 만드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양주장 주인들이 전부 다 모아가 세무서에서 막 요정에 데리고 가가 막 퍼미기고 막 해가지고 관심을 사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되시니까 전장을 해야 되니 너 이 세금 물어라. 러일 전쟁 때 술에 세금을 붙여서 전비를 충당했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하고 나서 똑같은 정책을 우리에게도 적용했다. 가정에서 술 담그는 행위를 금하고 모든 술을 양조업자들에게만 만들게 한 다음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총독부의 통치 자금으로 썼던 것이다. 1935년에 양조업자들에게 부과했던 주세가 전국의 토지에 부과했던 지세 총액과 엇비슷했다고 하니 국민들이 마시는 술에 얼마나 혹독한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밀주를 단속하는 당국의 손길이 두렵다 해서 조상 대대로 가정에서 술을 담가 먹던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다. 아, 여보! 여보, 큰일 났구먼! 아이고! 아이고, 뭔 일이 났길래 그런다요? 시방, 술조사 나온 세무서 사람이 동구밖에 당겨있다는 것이여! 아이고, 일을 어쩐다냐? 이거 빨리 막걸리 항아리 들여다가 그 보리밭에 감춰야 쓰겄어! 혼자서는 무거워서 못 들 것이게! 나랑 같이 들어야 쓰겄어! 그치, 그 술떡은 나 혼자 들어가 감춘 것이게! 그 당신은 시동에 있는 누룩 갔다가 도움덤서에 간추하고! 아이고, 그만요! 빨리 얼른! 세무서에서 밀주단속 나왔다는 소식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고 마을 사람들, 특히 혼사나 제사 등의 대사를 앞두고 술을 담가뒀던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문맨들로 그 술 만드는 것이 공업화가 안 돼가 있거든요. 그거는 벌써 그런 식으로 면허를 준다는 하는 그런 게 없었고, 그건 자유로 만들기 대가 만들기 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술은 필요하죠. 그러니 이제 이 역사적으로 쭉 자가용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일본 사람이 돌아가지고 저 나라 습관을 맞춰가지고 양조적으로 허가를 해주니까 이거 가정에서 만드는 건 이거 용인회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또 싸고 자체에서 만들어 막 자기 맞는 대로 입에 맞춰가지고 술을 좀 독하기도 걸러가지고 먹고 그런데 양조에서 나오는 거는 일정량을 물을 타가지고 나와보니 자기 한이 안 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날이나 무엇인 일이 있다 하면 반드시 술을 만들어요. 그건 뭐 습관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러나는 그때 이제 그 세무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이후로는 다시 옛날의 전통대로 가정에서 막걸리를 담가 먹을 수 있게 됐어야 마땅할 텐데 해방 후에도 밀주단속을 나온 세무서 사람들의 서술은 일제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밀주단속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뭐
그 누룩 이런 거 요만큼씩만 걸려도 뭐 그것 때만 해도 벌금이 엄청 났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이제 고물이니까 그 때만 해도 가난하게 사는 그러니까 막 그 이제 보면은 저 세 뭐 그 세무서 오는가 보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업에서 이게 연락이 정보통이 있는가 봐요 그 이장한테. 그래서 하면 거기 온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때만 해도 술 담을 때는 전부 다 산 중턱에다 갖다 다 담지 이제 집빛가리 이런 데는 원체 막 이런 그 쇠고장 이런 데 갔다가 푹푹 쑤시보니까 거다가도 못 쓴가요. 나무 빛깔이고 집빛깔이고 그러니까 다 산중턱에다가 갔다가 심어놓은 갔다가 이제 단지에다가 이제 담아놓는다고 이제 여다 익혀갖고 이제 거다가 이제 다 묻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이제 그렇게 엄마만 알 수 있는 장소에다가 묻어놓는 거지. 이게 이제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또 오고 보면은 그래 그 조사 나온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예 이 작대기 하나씩 들고 있어요. 폐지인다고. 막걸리 양조업자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워낙 큰 덩어리였기 때문에 해방 후에 들어선 정부 역시 거기서 들어오는 재정 수입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자기 먹을 술을 악착같이 집안에서 담그는 사람들과 그것을 밀주라해서 끈질기게 단속하는 사람들 간에 감추고 들춰내는 숨바꼭질이 70년대 말까지 계속됐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35년 동안 이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인들의 술상에 일본식 약주인 청주라는 낯선 술을 남겨놓고 물러갔다. 뭐 일제시대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가 있잖아요. 또 뭐 생활 수준이 높은 있긴 해. 일본에서 그 술을 사다 먹으러 가긴 동의도 있긴 해.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먹은 게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같이 이제 그 술을 먹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 고급 술은 청주고 하급 술은 약주 아니면 막걸리다 이래 되는 겁니다. 선술집에서 젓가락 장단에 맞춰 마시던 서민들의 술이 막걸리였다면 청주는 고관 대작들이 드나들던 요리집 술상에 오르는 고급주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아이고, 이게 참 책을 100번을 들이다 봐도 청주 담그는 방법을 알 재간이 있나? 와, 대충대충 해가 학점이나 따면 될 거 가지고 뭐 이리 낑낑거리노? 상민아, 나중에 양조장 철기가. 양조장을 차리든 안 차리든 맹색이 농해화학과 땡겼다 하는 놈이 청주 담그는 법을 몰라서 말이 되겠노?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이가? 아, 이거 막 교수님도 모르더라. 우리 삼촌이 김천에서 막걸리 양조장을 하시는데 내한테 청주 만드는 법을 이것저것 자꾸 질문하시는기라. 네 학비를 막 양조장 하시는 그 삼촌이 대준다 않겠나? 맞다. 에휴, 나도 청주 만드는 법을 배워서 보답을 해야 할 긴데. 해방 직후 배상면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대구 농업전문학교 농해화학과 학생이었다. 그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던 삼촌은 김천에서 막걸리 양조장을 하고 있었는데 삼촌은 이윤이 보잘것없는 막걸리보다는 값비싼 청주를 만들어보고 싶어 했으나 문제는 청주를 만드는 기술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야야, 성민아, 너 형님 친구가 대구 세무서장이라 했지? 응, 맞다. 그런데 아마 세무서장이 밀주 단속이나 할 줄 알지? 청주 만드는 기술을 알겠나? 그게 아니고 대구에 제일 큰 조선 양조장 아니나? 아, 저 그 이병철 씨가 경영하는 그 청주 공장 말이지. 맞다. 세무서장한테 부탁해가 그 청주 공장에 실습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해라. 세무서장에 부탁하면 양조장 사장 꼼짝 못하고 들어줄 거 아이가? 어, 그래.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배상면은 청주 공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조선 양조장의 실습생으로 드나들게 됐다. 이 양조장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청주 공장이었는데 그들이 물러가자 이병철이 인수해 청주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가만 있자. 아, 이 탱크에 있는 술이 맨 처음에 담근 술인데. 아이, 술맛이 어제하고는 딴판이 됐네. 아, 저
공장장님. 네. 예, 처음에 술을 담글 때 말입니다. 물 얼마에다가 누룩을 얼마나 넣는 겁니까? 남들 바쁘게 일하는데 뭐 그리 그 거치장스럽게 왔다 갔다 하노? 에? 좀 가르쳐 주이소. 그 술 담글 때 물의 온도는 몇 도로 하는 겁니까? 에헤, 바쁘다 카이. 아, 눈으로 보고 짐작하면 될 거 아이가? 아,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소. 누룩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발효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것도 야, 모르겠고요. 야. 내가 일본 언들 밑에서 10년 동안 고생해서 배운 것을 너는 하루아침에 다 알락하나? 에? 내가 만드는 것만 봤지. 대관질 이님이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저 단어가 그 조작에 해당하느냐 하는 걸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알라카 이놈 도저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때만 하더라도 경계를 굉장히 했어요. 공장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주 제조 과정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배상면은 청주 제조 비법을 습득하기 위해 비상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공장장 사무실에는 틀림없이 구체적인 제조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있겠지요? 좋아! 몰래 들어가서 훔치는 거야.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공장장이 사정에서 야간 근무를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배상면은 자신이 대신 야간 숙직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그는 잠겨있던 사무실로 몰래 숨어들었다. 아이고, 그 서류들을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있나? 아이고, 와이리 떨리노? 서랍에도 없고 여드렸나? 가만 있자. 이게 뭐고 이게? 응? 맞다, 이기다. 그래, 이놈 한 장을 찢어갖고 됐어. 아이고 가슴이 왜 이리 떨리노? 그가 훔쳐나온 것은 일제시대의 일본인들이 청주 제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서류였다. 청주 제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는 그 기록과 실제 제조 과정을 비교 관찰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그는 제조 과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종업원들과 가까워져야겠다고 판단하고 수첩을 들고 이것저것을 관찰만 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공장장님. 아이고, 요 항아리 어디로 옮길 겁니까? 같이 들고 가입시다. 예, 배구나. 예. 기왕에 일을 도와줄라 가마. 저 사다리 타고 탱크로 올라가가 저 술독 좀 젖어주지. 응? 예, 좋습니다. 이야, 술 탱크 한번 지독시네. 그래야 자빠지지 않게 조심하그래. 술 탱크 안으로 저 빠질 뿔마. 그 길로 황창 안나 가해. 예, 걱정 마소. 이 막대기로 이래 저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 예. 아이, 아유, 이놈의 막대기가 이게 와이리 안 빠지노? 조심하거라. 항아리가 이리 있으면은 둥그리 통이 이리 있습니다. 높아 나오는 수다리를 가지고 올랐어요. 그 올라갑니다. 그래, 두께가 한 3cm 되는 나무가지를 만드는 통이에요. 그것도 양쪽 다리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술을 담으나 하는 놈아. 그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쳐서요, 이래. 예. 졌는데 노동자들 항상 했는 일이다 하는 거다. 나는 힘이 없다 하는 거다. 그러니 쾅 눌릴 때는 들어갔는데, 아, 땡기는데 땡길 수가 없어요. 못 땡겨가지고. 그리고 못 땡기고 왜 어떡합니까? 그대로 붙들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할 수 없이 넘어가가지고 탁 저쪽 모서리 딱 잡았죠. 예. 그래, 옆에 이제 술탱크의 건너편 쪽을 간신히 붙잡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다. 배상면은 그 길로 조선 양조장에서의 실습을 그만두었다. 어쨌든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마시기 위해 식민지인 조선에 청주 공장을 차렸고 그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기술이 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터졌다. 배상면은 얼결에 미군의 통역장교로 입대하게 됐는데 그가 군대까지 가지고 들어간 물건이 있었다.
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젖산균을 배양하기 위한 시험관이었다. 내가 학교 졸업하면 무엇이라도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양조장의 필수품이 이제 젖산이라는 거예요. 아, 발전되어 있는 필수품이 필요한 게 젖산인데, 이놈 젖산만 만들면 이거는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허가 없어도 되는 문제다. 그런 거예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젖산 만들려고 이제 그 내가 학교 있을 때 만들어 보고 이제 됐어. 자신을 얻어가지고 옳다. 졸업 맡으면은 이놈 내가 이걸 갖다 공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데 전쟁이 탁 나버려. 졸업해 전쟁이 나버려. 근데 이놈 뭐, 이거 뭐 다닌. 중공군의 개입으로 부대의 후퇴 명령이 떨어졌다. 문제는 그 젖산균 시험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릭색에다 시험관을 넣고 기차역으로 나갔는데. 다음 수라 소지품 검사 받으셔. 에이, 여기 다운백 중인 누구요? 아, 예. 제 겁니다. 뭐야, 당신 군인 맞아? 치렁치렁한 미군복에다 계급장도 없고. 아, 예. 저는 미군 통역요원입니다. 통역요원? 아, 근데 이거 뭐야? 군인 소지품에 무슨 유리관이야? 아이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노? 이 사람 이거 적군 첩자 아니야? 이거 사람들 죽이는 세균이지? 아이고, 그게 아니고, 예. 그 술 만들 때 쓰는 젖산균입니다. 아이, 김주사! 네! 이 사람 헌병대 사무실을 데려가고 상부에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배상면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연락해서 신원을 확인하고서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전시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였다. 한국전쟁 중에 특기할 만한 일은 양조장 면허를 둘러싼 정치 권력의 개입이었다. 아이고, 국회의원님께서 공사 담당하실 텐데 그 우짜늘로 저희 세무서를 방문하셨습니까? 앉으시죠. 네, 세무서장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아이고, 그 김 의원님 부탁이라 하면 뭐든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거 한번 보소. 이 사람이 저짝 김에 사는 내 사촌인데 막걸리 양조장 면허 하나만 내주시소. 그 막걸리 양조장 면허는 더 이상 내주지 않고 동결한다는 것이 그 정부의 방침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게요 지금? 지금은 전시 아니요 전시. 적치하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라도 이 벌을 묻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소리 놓고 가이소. 면허 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그 내 이름으로도 양조장 면허 하나 내주시소. 인민군 지하에 들어간 지역의 양조장이 난리를 당해 감히 술을 생산할 엄두를 못 내고 있던 때, 피란지에서는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생활 방편으로 막걸리 양조장 면허를 무더기로 받아냈던 것이다. 해방 후 막걸리 양조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면허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인들에 대한 면허 남발은 부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었다. 배상면 회장의 양력을 훑어보면 1952년에 대구에 양조장을 차리고 리큐르를 생산 판매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리큐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그때야 우리나라 양조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만드는 건. 근데 그 합성주라고 하는 건 아르코올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향료가 하고 다른 맛되는 물건을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소위 그게 리큐르라고 그래요. 리큐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양조는 비싸지 않습니까? 역시 미군들한테 주지만을 뿐 비핵소에 가서 돈 주고 사야 되거든. 미군들이 사가지고 먹어야지. 그냥은 안 준다 하는 겁니다. 싸지기는 싸지만. 그러나 그놈 가지고 돈을 받은 돈 가지고 사먹을 거 아니에요. 돈이 뭐지? 한국 싸구려 술을 갖다 사먹는다 하는 겁니다. 미군들도. 예. 그때 이제 양주가 합성 양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들려고 면을 내가 받았습니다. 아이고, 처남. 아, 예. 고물상에 나와 있는 건 미군 부대 양주병 사왔나? 예, 뭐 고물상에 양주병이 뭐 천재 빛깔이던데. 아, 그래? 그럼 그 물에 불카가 상표 떼내고, 예, 우리 금강위스키 상표 붙여야지. 응? 아이고, 근데 그 부산으로 알콜 사러 간 둘째 처남은 이 와야 다 노노?
아, 저 그런데 매형. 어. 아, 공장에서 사온 알코올을 물에 타가가 향료하고 설탕 뭐 이런 것만 넣어갖고 금강 위스키라고 붙여 팔아도 괜찮을까 해? 아이 뭐 다들 그래 파는데 뭐. 그 미군들도 쫄병들은 그 PX 위스키 못 사먹고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가짜 위스키 안 사먹더나?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서양술인 위스키가 미군에 의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다. 그러나 미군들이라고 모두 PX의 위스키를 사 마실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한국의 양조업자들이 알코올을 30도나 35도가 되도록 정제하고 거기에 설탕과 향료를 섞어 주머니가 가벼운 미군 사병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술은 미군보다도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어이 마담, 여기 도라지 위스키 더블 한 잔 줘. 나는 홍차. 저 홍차에 위스키 타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다방에서 팔던 도라지 위스키는 진짜 위스키가 아니라 알코올에 물과 향료를 섞어서 위스키 흉내를 낸 가짜 위스키였던 것이다. 배상면이 대구에서 만든 술이 기린 위스키였고 서울 지방의 양조업자가 만들어 공급했던 술의 상표가 바로 도라지 위스키였다. 진짜든 가짜든 그때 만들어 팔았던 술이 최초의 국산 양주였던 셈이다. 이제 소주 얘기를 해볼 차례다. 막걸리가 퇴조하고 소주가 주류 시장을 급속하게 점령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 전쟁 때문이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남쪽에서는 소주 소비가 미미했다. 양조장에서 소주를 빚어내기는 했으나 소주는 맑은 술이라 해서 막걸리에 비해 값이 훨씬 비싼 고급 술로 통했다. 사람들은 막걸리가 금세 쉬어버리는 여름철에만 막걸리 대용으로 소주를 마셨다. 그러다가 이부사님 뜨거우나 이게 이놈 겨울도 소주를 먹는 거야. 그러면 남쪽 사람도 또 덩달아서 아, 또 소주도 먹는 거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것부터 습관화가 돼버. 이렇게 되자 너도나도 소주 생산에 뛰어들게 됐는데 배상면 역시 대구시 동촌에 기린 양조장을 차리고 소주 생산에 가담했다. 물론 소주 고는 장치로 구하는 증류식 소주였다. 저 매형. 아, 진로 소주가 소주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 우리 같은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술이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로뿐입니까? 대구에만 해도 소주 내리는 공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다른 양조장하고는 그 뭔가 차별화된 술을 만들어야 할 긴데. 아유, 소주 맛이 똑같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아이나카이, 남들은 다 잡곡으로 소주를 안 빚나. 우리는 막 이 쌀로 가지고 소주를 내리는 기라. 아이고 매, 아 쌀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 쌀로 소주 만들어서 수지타산 맞추는 건 택도 없습니다. 아이고 막 내가 주판 튕겨보이겠네. 뭐 진로 소주만큼은 못 받더라도 뭐 수지가 맞는다 카이. 이렇게 해서 배상면의 기린 양조장 제조 쌀 소주가 탄생했는데 문제는 이 쌀 소주를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소매점에 딱 진열해 놨을 때야 우리 기린 소주가 그 소비자들의 눈에 퍼뜩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제 레떼를 말입니다. 그 상표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아마 쌀로 만든 술이니 많지. 저 벼이사 그림을 넣고. 아이고 아이고 치아라 치아라. 그 시중에 한번 나가보거라. 술병이라는 술병은 막 제 보리 이사가 아니 뭐 벼이사 그림이 안 들어있더나. 아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림을 넣을까 해? 막 그림 넣을 필요 없어. 예? 세로로 기린 소주라고 쓰고 글자 백가테다가 막 시뻘건 테두리로 막 확 둘러 쳐비는 기야. 배상면의 계산은 적중했다. 빨간색으로 굵은 테두리를 두른 기린 소주의 상표는 소매점에 진열된 수많은 소주병들 중에서 단연 두드러졌다. 그리고 기린 소주를 대구 시민들에게 획기적으로 알릴 기회가 뒤이어 찾아왔다. 때마침 대구 역전 광장에서 전국 식품 전람회가 열리게 돼 있었던 것이다. 식품 전람이라고 해봐야 술 선전이 주종을 이룰 것이 뻔했다. 배상면은 그 전람회야말로 기린 소주를 알리는 데 더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상품이 술이다 보니 전람회 진열장에 진열해 두는 것 이외에 획기적인 홍보 방법을 달리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전람회 구경 나온 시민들한테 우리 소주가 맛있는 소주라 하는 거 알릴라 하면 이 맛을 봐줘야 할 긴데.
잠깐. 저기 저 고물상에 있는 반짝거리는 게 저게 도대체 뭐고? 저 보소! 고물상 주인장 안 계신겨? 또 와 그러는데요. 아 예. 그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저 번쩍번쩍하는 건 저거 저게 무슨 통입니까? 아 이거 예? 이거 미군 부대에서 나온 긴데. 아 그 미군 부대에서 뭐에 쓰던 통인데 예? 아 그 커피 담아놓고 따라 마시는 커피 탱크 아닌겨? 그 커피 탱크요? 예. 아 여기 수도꼭지도 달린네. 자 이거 내한테 파소. 그 스테인리스 커피 탱크에 기린 소주를 담아놓고 전람회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시음을 시키자는 계산이었다. 배상면은 간판장이를 불러다 커피 탱크에다 기린 소주 상표를 그려넣었다. 매형님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그 녹음기 구해왔나? 아이고 이 녹음기 구하려고 대구 시내를 두 바퀴나 돌았다 아닙니까? 그 양키 물건 파는 골목에 있길래 테이프하고 같이 사왔습니다. 에 좋았어. 채나 수고했대. 예? 저 그런데 아, 녹음기를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기 저 방 안에 있는 그 유성기 좀 들어봐라. 아 유성기에다 뭐를 틀으란 말인겨? 아이 그 양키들 음악 안 있나 그 뭐라카노 그 그래 경음악 그래. 예예. 예, 예. 배상면은 상품 선전을 하던 일본의 상업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던 터라 녹음기에 자신의 기린 소주를 선전하는 목소리를 녹음해 전람회 현장에서 들려주겠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것이다. 저 여보, 내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라 이 목소리가 영 파이야, 알지? 그 당신은 서울 출신이니까네. 그 당신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녹음을 좀 해야겠어. 아우씨, 아니 내 목소리로 뭘 녹음하자고요? 저기 저 유성기판 경음악을 싹 배경음악으로 깔고, 응? 예. 자, 예, 저건 이대로 녹음을 좀 하라는 거지. 이게 뭔데요? 쌀로 만든 맛 좋은 기린 소주, 마시고 나면 머리가 깨끗한 기린 소주.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마 아들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낭낭하게 해야 된다 말이야. 아이 참. 자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네. 자 입을 뒤집어서 연습 한번 해보자. 어머, 이가 대낮에 입을 속에서 뭘 하자고. 드디어 식품 전람회가 열렸다. 다른 식품이라야 아지노모토라는 일본의 조미료 정도를 진열한 게 고작이었고 나머지 진열대는 온통 각 양조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소주가 차지하고 있었다. 쌀로 만든 맛 좋은 기린 소주, 마시고 나면 머리가 깨끗한 기린 소주. 맛 좋은 기린 소주. 자 기린 소주입니다. 마시고 나면 와서 한 잔씩 맛 좀 보세요. 예. 아이고 야, 이 기린 소주를 공짜로 맛보고 맛있으면 사가세요. 쌀 소주 한 잔씩은 공짜로 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맛보기 술 한 잔씩 잡수고 가세요. 예. 진짜 쌀로 만든 거. 식품 전람회는 배상면의 기린 소주를 위한 잔치판이었다. 녹음기로 기린 소주를 선전하는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스테인리스 통에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소주를 공짜로 시음하게 했으니 소주병만 덩그러니 늘어놓은 다른 양조장의 진열대는 애당초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커피 탱크와 녹음기 선전으로 기린 소주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소주를 증류식으로 고아서 내렸기 때문에 소규모 양조시설로는 가내공업 수준의 미미한 양밖엔 생산해낼 수 없었다. 예, 기린 양조장입니다. 아, 기린 소주요. 어느 대리점입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만 물량이 바닥나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기린 양조장입니다. 아, 소주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에 비해 기린 양조장의 생산량은 턱없이 모자랐다. 그 무렵 배상면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다. 아, 이놈 술이 잘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 만들 시설은 고작인데 갑자기 시설할 수 없다. 그런데 이놈 고끼리 브란데라 하는 그 공장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그 브란데가 힘 싸게 줄 테니까 사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럼 좀 보자. 견본을 한번 보자. 그래 견본을 떠가지고 왔는데
하고 냄새를 맡아보고 기가 막힌다고요. 좋아. 에라인은 뭐 이거를 타면은 좋겠다 싶은데, 어? 무턱대 놓고 다 사버렸어요. 완전히 사가지고 술을 턱 소주에다가 그럼 탔다. 뭐 그 후에 생각, 마실 생각 볼 생각도 안 하고 1분 먹어서 하, 그 냄새 희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턱 타가지고 이제 소주로 기린 소주로 하고 내보낸. 그런데 예, 기린 양조장입니다. 예? 아니 뭐라고요? 아, 우리 기린 소주에서 구린내가 나서 못 팔겠다고요. 아니 우리 소주가 그럴 리가 없는데. 성분 분석도 없이 사들인 가짜 브랜드를 소주에 섞어서 기린 소주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것이 사단이었다. 반품이 줄을 이었고 모처럼 기발한 선전으로 닦아놓은 기린 소주의 기반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그 여파로 기린 소주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다. 물건이 모질해 있긴 해. 에라이는 뭐 이거 타면 될 거 아니냐. 같은 직류 중이긴 해. 그 애는 뭐 내놓고 나이고만 나중에 그냥 그게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키나가지고 이제 오세에는 생각하면 오세에도 가만 이제 그때 생각하고 이제 소주 문연을 내가 보면은 그 뭐 안 되게 내가 있는 걸 내가 했다 하나야. 그건 원래 안 되게 내가 있는 걸 내가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다 하는 거야. 그렇게 엉터리를 했다. 실패를 자초했는 거지. 아, 그날 포기. 뭐 완전히 내가 이제 술장사 하면 내 양주장 하면 내가 개새끼다 하고 내가 안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이후 그는 우리의 전통주 발효법을 연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렇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적어도 각 지방의 읍단위 이상 지역에는 소주를 빚는 양조장이 적어도 한 군데 이상씩은 분포돼 있었다.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빚어내는 솜씨에 따라서 양조장마다 소주의 향과 맛이 각각 달랐다. 어느 지방 소주가 맛이 좋고 어느 양조장 소주가 향이 좋다는 등의 소문이 애주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말하자면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맛을 자랑하는 다양한 품질의 소주를 빚어냈다는 얘기다. 아주머니, 리어카에 싣고 오시는 게 병싸개죠? 아, 예. 아휴, 저 보름 동안 식구대로 만들어서 싣고 왔는데 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구먼. 자, 어서 이쪽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예. 아, 그렇죠. 저 병싸개가 다 떨어져가지고 소주를 못 내가던 참이었는데 잘 오셨어요. 아유, 저 그러면 오늘은 좀 비싸게 쳐줘요. 아, 아주머니도 늘상 봤던 가격 있잖아요. 에? 양조장마다 상자에 넣는 유리병이 맞부딪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으로 엮어 만든 병싸개가 필요했는데 농한기 때면 양조장 인근에 살던 농민들은 그 병싸개를 엮어 만드는 일을 부업으로 삼기도 했다. 그런데 5.16 직후 이처럼 다양한 맛의 소주를 빚어 팔던 지방의 소규모 양조업자들이 일거에 양조장 문을 닫게 만든 정책이 전격 발표된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쌀로 빚은 소주나 약주 그리고 막걸리를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감안하여 소주와 막걸리, 약주 등의 원료로 주곡인 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술의 원료로 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때가 1962년이었고 얼마 뒤 소주의 경우 고구마를 제외한 모든 잡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로 내려지게 된다. 5일 후 이제 식량이 막 극도로 막 중문기가 하고 하니까 이 도대체 이거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이거 술 만들려고 이거 에? 쌀을 사용해가지고 되나? 잡곡 가지고도 술 만들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래야지 중지를 내는 게. 뭐 중국이 되고 뭐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외화가 없으니까는 못 사온다는. 미국에서 들어온 인여 농산물로서는 밀가루하고 옥수수밖에 없다는데 밀가루 먹으러 먹어요. 그때 오세에 먹지만은 이제 그래가 할 수 없으니 제가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쌀 혹은 곡물 가지고는 술을 못 만들어 오래 했으니 할 수 없이 소주 공장들이
그때 오직 할 수 있는 건 고구마 가지고만 할 수 있게끔 그랬대요. 근데 고구마가 만드는 기술이 또 없네. 고구마만을 소주 원료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방의 소규모 양조장들은 고구마를 알코올로 발효해내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으니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소주 원료로 곡류 사용을 금지했던 조치는 지방의 소규모 소주 양조장들의 문을 닫게 함으로써 다양한 소주 맛을 사라지게 했다는 점 말고도 소주의 제조 방법의 일대 변화를 불러왔다. 그동안 모든 소주는 전통 방식에 따라 증류식으로 빚어내렸는데 이제는 알코올 공장에서 90도가 넘는 알코올을 사다가 물을 타고 인공 조미료를 가미하는 희석식 방식으로 생산 방법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자 여기요. 아, 여기 소주를 아예 대여섯 병 갖다 놓아요. 자 저야 우리 전부 소주잔 채우고 다시 한번 건배합시다. 자 잔 들고 희망찬 2001년을 위하여 건배. 오늘도 우리는 소주를 마신다. 그러나 어지간한 애주가라 해도 우리가 마시는 소주가 전통의 우리 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미 전통 소주 특유의 향기가 사라져버린 희석식 소주에 우리의 입맛이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출연 김승태, 류다무현, 이장원, 안용욱, 양석정, 사성웅, 윤세웅, 이규석, 이현주, 소연, 김지혜, 고재균, 김내환, 변현우, 최정호, 위훈, 이주연, 김명주, 윤현정,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신현파, 주가선, 기술 구본숭. 이디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9화 추억의 양조장 술 빚는 사람들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